서울시가 추진하다 정부의 제동에 부딪힌 청년수당. 정부가 지방에 떠넘긴 누리과정 예산. 최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갈등을 빚는 대표 현안들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로 지방의 재정 상태가 매우 열악하고 지방 행정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과도해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누적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 정비를 논의하는 지방분권 토크쇼가 26일 서울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달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앞두고 서울시와 한겨레 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입니다. 이 자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자율성 없는 행정조직 시스템과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때는 중앙정부 전체 예산의 10%까지 해당하던 서울시의 전체 예산이 지금은 거의 7%대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세계적 도시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정적 규모로는 도저히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국회의원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사무 이양은 잘 되지 않으면서 정작 국가복지사업의 부담은 지방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가용 그 재원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모두 그 사회복지비의 증가에 따른 가용 재원은 아주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 사회복지비에 대한 국가와의 적절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은 동주민센터 단위로 자체 복지 행정을 운영하는 주민자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마포구와 서대문구, 성북구의 협동조합 관계자와 대학생도 참여해 자치구와 대학이 함께 추진하는 자치사업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